모든 킬러를 킬러해줬으니 이제 너도 킬러한 킬러다. 스님, 제 이번 타겟이 학교 선생님인데 학생으로 잠입하면 될까요? 들렸다. 손바닥 대. 네. 까이! 그럼 뭘로 잠입해야 될까요? 학부모. 예? 학부모가 어떻게 선생을 해야 할 수 있단 말입니까? 보통의 학부모라면 자신의 자식을 잘 보살펴주는 선생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응원을 하거나 협력을 하는 게 당연할 터. 제대로 된 학부모라면,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제대로 된 학부모라면 당연히 그렇죠. 하지만 우리 킬러들은 이렇게 하지. 개지랄. 스승님, 무슨 개지랄입니까? 우리의 수시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주도를 다녀오는 게 말이나 돼요? SNS에 비키니 사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애들이 뭘 보고 배워요? 씨발, 주말에 클럽 갔다 왔네요. 공무원이 클럽 다녀도 돼요? 아이, 스승님, 그렇게까지 하면 스승님이 숨 막혀 죽을 수도. 심화 기술이다. 교육청의 글쓰기. 맘카페 글 쓰던 실력을 기반으로 하면 더 개같은 글을 싸질 수 있겠네요. 즐거운 살인 되거라. 학부모 킬러 탄생.